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들리죠? 들리면 들린다고 조금 남겨주세요. 혹시 이상이나 아, 예, 잘 들리는 거죠? 잘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아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미리 와서 기다려주시는 분들, 이름 한 번씩 부르고 가죠. 연희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연희님, 나는 패배자, 욕망의 탱탱볼님, 레인보우 유콘, 코쿠님, 초콜릿장, 불닭, 깊은 동굴, 래핑맨, 핑핑.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좀 작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마이크를 좀 가깝게. 마이크를 가깝게. 자, 마이크를 좀 가깝게 했습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이 너무 가깝나? 네. 오늘이 두 번째 방송입니다. 자, 포켓 메이플 스토리도 하고, 또 다른 것들도 불닭님 스티커 고마워요. 예. 됐나? 자, 다른 것들도 하는데 아까 전에 누가 그러셨는데 쿠키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잠깐만, 그럼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어때요, 소리가? 나한테는 좀 크게 들리는데. 짠누님, 들어오셨구나. 소리 이거 좀 괜찮아요? 예. 소리, 어때요, 소리 크기?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아, 이 정도가 돼야. 그럼 어제도 좀 소리가 작았나 보네. 좀 소리를 제가 듣기에는 좀 크지만, 예, 이렇게 해야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됐죠, 이제? 소리도 됐고 화면도 됐고.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보죠. 자, 한 1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둔 게 있는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제처럼 또, 신청해주신 분들하고 던전 돌고요. 예, 코쿠님 또 오셨고. 어제도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자, 던전도 돌고, 또, 저기, 제논 같은 경우에 이제 스토리 모드 진행도 좀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좀, 끝날 무렵에는 길드 신청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길드 들어오고 싶은 분들, 예, 녹화했어요, 지금. 녹화 시작했어. 녹화도 시작했고. 자, 길드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또 쿠키런, 새로운 쿠키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자, 그것도,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초딩님 오셨고요. 자, 그러면은, 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빨리 게임이나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친구. 자, 친구 목록 지금 하나도 없죠? 어저께 하셨던 분들 제가 지워서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놓고 매일 밤 방송할 때
이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요청 대기를 온으로 바꿔놓을게요. 됐어. 자, 친구 신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봐가지고 레벨이나 그런 것들 확인해서 적당한 던전을 같이 또 돌아와 봅시다. 얼마나 하셨나 볼까? 6명. 6명. 6명 좋네. 오프. 좋습니다. 6명. 데비스틀님, 산소기님, 짠님, 캡틴소드님, 김건우님, 나는 패배자랑깨님.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못하신 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금방 이분들하고 한번 돌고요. 다시 신청받을 테니까, 조금만, 같이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 다 레벨들은 한 100도 넘고, 캡틴 소드님, 핫도그 TV님, 초콜릿 짱님 못했어요. 아, 돈이요. 예. 조금 돌렸어요. 자동사냥. 자, 그러면은, 캡틴 소드님, 캡틴 소드님, 뒤에서부터 하죠. 나는 패배자랑깨님하고 김건우님, 캡틴 소드님 먼저 하고요. 길드요. 길드 신청은 지금 안할 거야. 조금 있다가 끝날 때쯤에. 그래야 끝까지 볼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여튼 끝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이 아니지. 지금 오늘 두 번째 하니까 어제는 처음 방송이라 한 11시 조금 넘어서 끝냈죠. 오늘은 한 12시 정도까지 하고 점점 익숙해지면은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방송을. 그래서 완전히 끝은 아니고 제가 이따가 중간쯤에 길드 신청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돼요. 길드원은 이런 식으로 방송 중에 갑자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는 패배자랑깨님, 김건우님, 캡틴 소드님 이렇게 먼저 가볍게 한번 돌도록 하죠. 80 캡틴 소드님이 83레벨이니까 던전 보자. 83레벨. 뭐가 좋을까? 테륜? 아, 그것도 어저께. 근데 어저께 했던 걸,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아까 내가 저걸로 안 했구나. 친구 신청만 보고 있었구나. 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명 됐으니까. 6명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핫도그 TV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채팅하세요. 자, 던전.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 핫도그 TV님이 갑자기 버섯성 어떻게 깼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무조건 150까지 레벨이 가야 돼요. 지금 레벨 150을,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레벨 150이 돼야 돼, 무조건. 아니면은 뭐 아이템이 엄청 좋던가. 그 다음에 타이탄을 쓰면서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깼었어요. 예전에 방송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지금은 깰 일이 없지. 자, 나는 패배자랑깨님 보내고 김건우님 보내고 캡틴 소드님 초대 보내고. 자, 오늘도 처음이니까
다른 분들 왜안 들어오시지? 오류 났어요. 뭐자 김건우님 다시 한번, 캡틴 소드님 다시 한번. 이거 전에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구나. 초대가. 자 다시 한번, 캡틴 소드님. 됐어. 준비. 좋습니다. 이게 4명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플레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각자 그 통신 상태라든가 그런 게 다르니까. 그것도 같은 방송을 보면서 같이 플레이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와우와우와우와우. 자, 지금 데몬 슬레이어 2라고 카이주 한분 계시고. 자, 제가 하는 것도 좋지만, 예. 각각 다양한 여러분들이 활약하시는 모습들, 그런 거를 주로.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자, 그런 모습들을 주로 제가 중계하듯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렉이 있네요. 혼자 할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아닌데 카이저 하면은 카이저 기술들이 좀 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너무 놀고 있었나? 한번 쏠까 그냥? 타이탄? 뿅. 자, 근데 데몬 슬레이어를 내가 안 키워봐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세가 된 거죠? 어떤 기술이 제일 좋은 거지? 자, 과본수상 된 거죠? 벌써 보스야? 불쌍한 렉스. 펀치 한번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엘레스 산마의 그림자 공략 성공. 자, 오늘의 오프닝 던전이었네요.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자, 오프닝 던전. 나는 패배자랑 깨님, 김건우님, 캡틴 소드님. 이렇게 함께 일단 가볍게 돌아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돌죠. 6분이었죠, 친구분들? 제일 첫 번째. 데비스틀님, 산속이님, 짠짠짠누님. 이렇게 해서, 산속이님이 84시네, 레벨이. 자, 던전을 그러면은 84. 여기는 아까 방금 했고. 자, 테륜의 비밀 수련장. 이걸 합시다. 나머지 분들. 데비스틀님, 산속이님, 짠짠짠누님, 짠누님 오늘 한번 또 기대할게요. 자, 코쿠님, 다시 오류. 이거 끝나고 다시 또 받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된것 같은데? 산속이님. 오케이. 아, 좋네요. 예.
오류가 있구나.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예, 될 때까지 제가 신청을 해야 되겠군요. 우차. 아, 요새 보니까 그 메르스라고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예, 개인 위생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 아, 학교 쉬는 학교 혹시 있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학교하고, 어? 있다고? 의심된다고? 오, 무서워. 아, 좋아. 하여튼 조심하세요. 무서워. 아. 아이고, 병도 무섭지만 정부 대응이 너무, 아이고. 미안하다, 태륜. 저거 좋은 거 같아. 오, 이거 뭐지? 많이 못 보던 바지인데? 타나토스 각반 전사 데몬 슬레이어 전용 아이템. 야,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아, 쉬는 학교가 500몇 개가 된다고 하더니 여기 해당 하시는 분이 있네요, 또. 그래, 500몇 개니까. 자, 일단 여기서는 나가고. 자, 지금 두번 들었죠? 두번 들었죠? 자, 이렇게 여섯 분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요. 지금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다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요청 되게. 자, 아까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신청을 해주세요. 친구 신청. 아, 근데 그 메르스 환자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대요. 아, 4위? 3인가? 4위인가?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 진짜 못 믿겠어. 병보다 더 무서워.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뭐, 대응책이라고 발표한 것도 되게 웃기던데. 뭐,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접촉을 하지 말고 각자 방에서 생활하래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 어이, 뭐야? 길드에서 시간의 신정? 다른 분이 하셨나 본데. 자,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는 안 봅니다. 예. 편지까지 읽으면서 하긴 어려워. 자, 친구 요청 되게. 12명.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프. 자, 12명. 어제 보셨던 익숙한 아이디도 많네요. 소울 브링커님 오셨고. YT 핫도그. 셔우님. 셔우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프론티님도 어제 뵀던 것 같고. 레오297님은 처음 보는 것 같고. 백호의 성질. 백호의 성질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상상의 길 님도 오늘 처음 보고. 허니 딱밤 까까칩 허니 딱밤, 예, 처음 뵙는 것 같고. 소드의 점령 님 어제 오셨죠. 지상상 님 반가워요. 가가드드 다분신 님 임땡균 님 이렇게 해서 친구 요청이 취소됐다. 새로운 상대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없네요. 예. 그럼 11분 더된 건가? 된 거네.
자, 일단은 또 못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따 한번더 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친구로 되신 분들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던전을 돌아볼까요? 지금 레벨이 낮은 분들을 먼저 모시고 합시다. 보자. 레오297님이 58. 58레벨. 핫도그님이 76. 아, 근데 레벨이 다 뭐. 높으시네. 자, 그럼 또 뒤에서부터. 근데 뒤에서부터 하면은. 아, 지상상님이 50이고, 레오297님이 58, YT핫도그님이 76. 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분, 제일 레벨이 낮은 분들 모시고 한번 돕시다. 지상상님이 지금, 레벨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레벨 50에 맞게 던전 하도록 할게요. 레벨 50이면 40 몇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네. 31, 아쿠아로드. 이게 되지? 아쿠아로드의 심해. 자, 친구 초대. 지상상님. 친구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레오297님. 친구 초대. 그 다음에, YT 핫도그님. 이렇게. 자, 지상상님 들어오셨고. 자, 두 분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보내보자. YT 핫도그, 레오 297. 아쿠아로드요? 아, 걱정 마세요. 타이탄 한 방이면 그냥 끝이야. 자, 갑시다. 핫도그님. 핫도그님 갑시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저도 예전에, 예, 아쿠아로드 다늘 싫어했어. 메카닉, 카이저, 저기 뭐야, 듀얼블레이드, 제논 할때다 싫더라고. 근데 이제 타이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쟤들을 쫓아가면서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짜증나. 자,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짠. 어디 또 숨어있는 놈들. 너 여기 숨어있었구나. 원래 타이탄이 점프하면서 안 되는데, 물에서 이거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 되더라고. 여기 하나 숨어있었지? 어쩐지. 자, 제논 스킬트리. 제가 제논 스킬트리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짠. 펀치. 타이탄.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이거 봐봐. 이게 다 숨어 있잖아. 여기구나. 생각해보니까, 던전 여기는 거의 안 와봤던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물고기들 때문에. 내려오면서, 끝!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로드의 심해.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세분 고생하셨고요. 자, 친구. 자, 레벨이 비슷한 분들끼리. 우와. 가가드드 다분신님하고 상상의 길님, 백호의 성질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들 지금 130이 넘으니까, 저걸 가죠. 던전. 여기, 영혼이 불타는 신전. 여기 한번 갑시다. 로비로 이동. 친구 초대. 자, 가가드드 다분신님. 친구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의 길. 그 다음에 백호의 성질. 들어오셨네. 가가드드 다분신. 백호의 성질님. 그리고, 자, 오류가 나 있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다시. 상상의 길님이죠? 다시 보냈어요, 제가. 됐다, 됐다, 했어. 자,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지금 뭐, 레벨이 다 130이 다 넘으시니까, 또 화려한 전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빰빰. 됐다. 오, 야, 타이탄 두 대가 한꺼번에. 좋아, 좋아. 이 날아다니는 이 모래시계.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짜증나죠? 아, 돈 먹어야지. 됐다. 방송 고수라고요? 아니야, 지금도 막 땀이 나. 좋아, 좋아. 오호. 좋아요, 좋아. 와. 화려해, 화려해. 자, 아직 안 끝났어? 누가 사, 예. 이거 먹어야지. 자, 한번더 해야 되지? 자, 상급 던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상급 던전은 저거 뭐야? 근데 빨간 거울. 빨간 거울이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좀 공지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보스죠? 내가 변신까지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벨데로스 좀 버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이 불타는 신전. 중간에. 아니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야, 벌써 근데 한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친구. 자, 그러면, 화면이 안 맞는다고요? 아, 화면하고 저기, 소리하고, 싱크 안 맞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갤럭시 S5의 문제예요. 네,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기계를 바꾸던지, 뭐, 그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 자, 아직 못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조금, 5분만 쉬었다가요, 저걸 할게요. 예. 제논 저거 뭐지? 스토리 모드. 그래서 게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제논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